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요금을 5% 더 깎아준다는 게 핵심인데 주요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빠졌습니다. 최희성 기자입니다. 정부는 선택 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존 월 4만 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했던 가입자라면 매월 2천 원씩 추가 할인을 받게 되고 신규 가입자는 월 만 원이 할인됩니다. 기본료 폐지보다 약정 할인율을 상승하는 것이 국민에게, 통신 소비자에게 더 큰 후생준비 효과를 가져온다. 65세 이상 노년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월 11,000원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음성 200분, 데이터 1기가바이트를 월 2만 원 정도에 쓸 수 있게 하는 보편 요금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20만 개 추가 설치와 시장 진입 규제 완화 등의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위는 최대 4조 6천억 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예상했지만 당초 관심을 모았던 기본료 폐지가 제외되면서 시민단체는 공약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신재벌 3사가 극심히 반발하는 바람에 기본료 폐지가 발표되지 않은 점, 늘 통신재벌의 편을 들어주는 미래부도 다시 한번 문제라는 점이 만찬에 드러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약정 할인율을 높인 것만으로도 매년 5천억 원이 넘는 매출이 감소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SBS 최희선입니다.